밤새 촉촉한 단비가 내렸는데요. 오늘 드디어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절기 우수를 맞이했습니다. 봄이 똑똑 노크를 하는 까치까치 설날. 늙은 농부는 봄보다 설에 올 자식들이 더 기다려진다. 고사리나무 토란토란. 그래도 줄을 되게 잘 세워놓으셨네요. 대사고기는 조금 말려야 안 붓고. 하만지역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반일하시는 분들은 슬슬 몸풀 준비하셔야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 추워. 오늘 기상정보 말하면서 봄이 왔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바람이 차네요. 그래도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 지금 봄이 막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. 앙칼진 바람소리에 속지 말자. 냇가에도 나뭇가지에도 봄이 잠복해 있다. 어디 갔다 오세요? 설을 맞아 쑥대밭팀이 선물을 준비했다. 요 꽉 찼다, 요 봐라. 꽉 찼다. 찼다, 요. 사진 다 잘 넣네요. 어머, 요 하늘에 오늘 전부 다 찍은 거 아니야? 꽉 찼다, 봐라. 네.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셔야 돼. 어휴, 마음에 들지. 사진이 엄청 잘 나왔다. 요즘 그냥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잖아. 진짜 끝내주긴 오네. 달래도 못지 않네. 네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셨어요. 뭐, 얘는 뭐, 얘는 선물이 있노? 아이고, 마음에 물고, 드세요. 아이고, 물고 있다. 아니야, 한 잔 먹는다, 그거네. 술 한 잔, 술 한 잔, 맥주 한 잔 하네. 농부에게 설은 마지막 휴식이자 끝없는 연장들의 시작이다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아, 설 명절 이제 전이라서 바쁘지 않아요, 많이? 또 국거리 막 해다 놨고, 또 그 내일 하러 갈 거고. 내일 하러 가려고. 나 해도 냉장고 위에나. 열어라, 열어라. 다 찍었나? 아, 안 돼. 들어 찍었다, 오이라. 시작이다. 이거 얼음 넣기 다 찍고 있다, 봐봐다, 오이라. 열이 제일 많아. 할머니들 오늘 우수잖아요. 우수가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 해서 우수라고 하는데 우수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아 우수 때는 이제 날이 조금 풀리면은 이거 완두콩이라는 것도 심고 완두콩 좀 더 심어 이제 또 두불콩도 심고 두불콩이 뭐예요? 두불로 해먹는다고 두불콩이야. 일찍 심어가지고 빨간 예쁜 것도 있고 두불콩도 오늘 참 시지가 살려나 우수 많이 드세요. 우수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씨앗이 따뜻한 봄이 돌아오겠네. 그 이제 씨앗이도 좋고 그때 우수 경칩 때 씨앗을 심으면 되는 감자 신고. 감자 신고. 할머니 그 입추 때 뭐 씨를 뿌리고 뭘 한다고 하셨잖아요. 하루 만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? 그 절기 있는 날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대한 보름 한 열까지는 땡겨. 절기가 그 하루 입춘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그날 심는 게 아니야. 그 보름을 말하는 거예요? 그렇지. 그렇구나. 하루에 그 절기 다 왔다고 해서 하루에 싹 다 심는 게 아니라 보름 돼서 못 하지. 밭도 있고 절기도 왔고 이제 바로 씨를 뿌린다? 다 아니다.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심을지 텃밭 계획도를 그려야 한다. 방위도 물길도 작물 특성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다. MBC 저희 끝에 MBC 모양을 만들 거고 이게 앞줄은 여기다가 배추를 쭉 심고 두 번째 줄 그다음에 고추. 쑥대밭 소장농도 나름 계획도를 그려왔는데 뭐니 이 형형색색 아스트랄한 그림은. 할머니 제가 이거 밭 디자인을 해봤거든요. 네, 뭔 것 같아요 이 작물이? 아, 이건 토마토 같는데. 예, 토마토 맞아요. 어, 토마토 숨기면 돼. 잘 돼. 토마토는. 이거는요?
그거는 딸기인데 이거는 뭐 좀 해야 되고 좀 손이 많이 잡힐 것 같는데 하겠나? 근데 이거 딸기 아니고 당근인데. 당근이가? 아 당근이가 또 딸기처럼. 당근 된다. 당근 잘 된다. 그 이 집에서 돼요. 조금씩 심는다. 아. 우리 집에 심고 있다. 이거 이거는 먹고. 이거요? 응. 쑥갓. 아, 쑥갓. 아, 따야, 가지 각색으로 송원해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쑥대밭에다 심는다고. 아, 아, 아. 뭐를 이거 여러 가지를 가지 심는다고. 가지 수만 넣어. 한 가지만 심는 거 하지. 미쳤는 궁둥이 말한 거. 가지 숨는. 야, 궁디 내 궁디 넓이 가면 장군 되잖아. 궁디 넓이. 전업농에겐 이해 불가. 이상한 짓이지만 도시농에겐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다. 팔기 위한이 아닌 먹기 위한, 놀기 위한 텃밭인데 전업농 따라 한 가지 작물만 심었다간 올드보이처럼 주구장창 하나만 먹어야 한다. 상추쌈, 상추겉절이, 상추샐러드, 그리고 상추즙까지 먹고 나면 초록이 두려워질 것이다. 어머니, 저 왔어요. 농기구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농기구 좀 볼 수 있어요? 아, 볼 수 있지. 저 밑으로 가자. 아, 저 밑으로요? 응. 저 밑에 가면 많이 있다. 많이 있어요? 응. 아, 이것도 농기구네요? 이것도 농기구다, 이것도. 이것도 농기구야. 예. 도라지도 캐고 냉이도 캐고 이 쪼비단 건 이거는 밥 매는 거고. 아, 이거랑 다른 거예요? 도라지 이 쪼비다잖아. 아, 이게 좀 얇구나. 그래. 응. 이건 냉이 캔다고 샀어, 냉이. 냉이? 응. 아. 굳은 살 하나 없는 뽀얀 손의 도시농. 1대1 연장과외에 들어간다. 이거 매야 된다, 이거. 아, 계속. 이거 이거 꼬미로 밥 매야지. 이것도 다 농기구예요? 다 농기구지. 골 타는 거, 그냥 타가 힘든 거, 전신이 다 농기구지. 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그거 네. 밭을 갖다 이제 사불가 뜯어가지고 이제 싹 골라놓고. 아, 사불을 갖다 놓고? 종자로 열려면 골을 파야 되거든. 골을? 이거가 골 판다. 그래. 이렇게? 그렇게 쫄 골 파놓고. 이거는 도라지 캐는 깨인데 보통 딱 깨이라고 해요. 깨이. 괭이? 깨이. 신논에. 분양처가 있는 주말 농장이라면 보통 기본 장비는 구비되어 있다. 베란다 텃밭이라면 장비 욕심 낼 것 없이 작은 모종삽과 포크면 충분하다. 이거는 이런 건 얼마예요? 이거는 되게 비싸진 않아. 5,000원도 하고 10,000원도 하고. 이게 5,000원이라고요? 어, 5,000원. 이거는 한 마리 비싸 보이는데? 이런 거는 중국산 농기 때문에 3,000원씩 사오고. 3,000원. 아, 이런 거 어디서 사요? 저 하만장에 가서 사. 하만장에 가서? 젊은점이 가면 사거든. 아, 저는 진짜 이거 이런 걸 처음 만져보고 진짜 그렇지. 처음 잡아봤는데 과연 내가 정말 밭을 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. 정신 상태가 불량하다. 도시촌놈 소장농 눈에 들어온 희한한 현장. 이거 뭐예요? 봐라, 내가 해볼게. 다리가 아파서 쪼글티를 못 앉으니까. 아. 얘랑 앉아서 일한다니까. 앉아서 호미로 이렇게 하는 거. 아, 호미 패고 또 요 부트가 있으니까 요리 걸어가가 또 요리 앉아서 이래 또. 오. 아, 처음 봐요? 네, 지금 처음 봐요. 처음 봐요. 이거 많이 한다. 내, 요 사람들은 다 이거 있다.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? 안절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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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재 해볼까요? 찼다. 물이 가서 비가 오가 안 맞아. 근데 폼 나오는지 봐주세요. 거꾸로 했네. 거꾸로. 이 이렇게. 아, 그래. 이렇게 하고. 아. 이렇게 해서 그래. 이렇게 맞아요? 물도 안 되고 무릎이 아프겠다. 아, 그것도 덜 아프구나. 그래. 이거는. 그러더라고. 근데 좀 그런데 포즈가. 무릎이 시려우면 민망함 따위 사라질 것이다. 괭이. 도둑을 쌓고 고랑을 정리해 이랑을 만들 때 쓴다.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날 모양이 있다. 주로 씨 뿌릴 자리를 팔 때 사용한다. 자루를 길게 잡는 것이 포인트다. 판판한 밭을 원하십니까?
씨 뿌릴 밭을 고를 때 빛을 발하는 농기구 쇠발 고무래. 쓱쓱 효자손 마냥 밭을 시원하게 긁어준다. 언제 어디서나 일당백 허미.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별한 연장. 잘 파네. 앙증맞은 몸으로 김매기, 북주기, 풀뽑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농기구다. 밭을 갈아엎고 싶다면 삽을 들어라. 체중을 실어 삼날을 땅에 박아 밭을 후벼 파자. 야, 삽질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 세상에. 연장기는 자세가 기본이다.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요. 허리 나가. 허리 다리를 더 벌리고 앞뒤로 이렇게. 그렇지. 연장과 한 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. 삽질 몇 번 했다고 몸져 놓을 시간이 없다. 봄은 시작됐고 어서 씨앗을 구해야 한다. 간단히 종묘상에 가면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수입산이다. 때문에 농부들은 매해 토종 씨앗을 갈무리해둔다. 일종의 적금, 농부의 보물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야,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? 물돈비라고 밥에도 얘 묶어. 물돈비? 두불돈비. 두불돈비? 물돈비가 아니고 두불돈비. 어떻게 먹어요? 반찬도 해먹고 삶아가지고. 네. 애장 넣고 물 넣고 이래 졸여가지고 먹기도 하고. 그냥 밥에도 이거 먹고. 이거 단가가 껍데기 까가지고 이거 찰떡 같은 거 하면 고물도 하고. 이거 산 거예요? 아니면 어디서 산 거예요? 집에서 한 거야. 옛날부터 하는 거. 집에서 한 거예요? 응, 하는 거. 정제받아가 하고 정제받아오고 이런 건 잘 안 산다. 장에 가서 살려면 중국산이고 별 토종 종자도 없어. 그럼 이건 토종 종자예요? 토종 종자지. 오, 저 좀 주실 거죠? 아, 주지. 마침 종자는 종자는 갈라 해야 되거든. 옛날부터 종자는 갈라 해야 그 집에 손이 하나 돼. 애들이 많대. 옛날에는 애도 못 나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이랬다 이가. 그래서 종자를 여러 집에 갈라 묶고 이러면 아들도 잘 낳고 그렇다고. 종자는 항상 갈라 묶어야 된다. 갈라서 심어야 된다. 이 들어봐. 그러면 하여는 막 대기만 우와. 토종 종자 이번에 깜짝다. 양콩도 있제, 이거 콩도 있제, 막 전신만지는 종자다. 이거 다 종자예요? 들게. 이거 뭐예요? 이거는 내놔. 완두콩 토종. 아. 아주 토종. 지금 심어야 돼 이거는. 지금요? 응, 지금. 이거 저 좀 주세요. 바로 심게. 바로 심게. 가져가라. 심고 남는다. 가져가라. 전신에 팥 종자도 있고 뭐 옥수수 이 토종이요. 토종. 이게 팥이에요? 팥. 응. 요거는 뜰게 까만 뜰게 이거는 힘들게 두 가지로 들어요. 이거는 서리태. 이게 서리태예요? 이거는 진우니 콩. 무슨 콩이요? 진우니. 진우니 콩. 진우니 콩. 진우니 약콩이라는 약콩. 약콩. 또 이거는 아주까리 피마자. 아주까리? 피마자. 요 잎이 말리 났네. 진짜 이름은 특이하게 생겼다. 벌레 같지 않아요? 벌레 같지. 소도둑놈 벌레 같다. 가분지. 이건 또 시금치. 시금치. 우리가 그 먹는 그 시금치가 이거예요? 이 종자가?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. 시금치 많다. 이런 게 진짜 재산이시겠네요. 재산이다. 재산. 그래. 전에서 뭐 현역 알아면 뭐 옛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한 대씩 팔아먹기도 하고. 아들 갈라먹기도 하고. 이게 재산이지. 어머니 저 이거 다 주실 거예요? 뭐하는 거 있는 것만큼 다 주겠지. 종자는 옛날부터 갈라 한다 안 했나? 훈훈한 인심 덕에 토종이 살아남았다. 어머니는 올해 맨 처음에 뭐 심으실 겁니까? 완두콩. 완두콩. 어머니는? 나도 완두콩 통피. 콩 통고. 나는 완두콩 안 심으키다. 두불콩.
쑥대밭 드디어 첫 살림 마련. 어? 화분 없어. 트랙터 화분 없어졌어요. 어? 범인은 이 안에 있다. 여기요. 여기 이렇게 파헤쳐지는 쑥대밭의 속살. 아 이거 버리면 안 되죠. 땅콩이. 아 진짜 땅콩이다. 이게 겨울철 이게 몸통 다른 거 아니에요? 농사 바보들을 위한 극약 처방. 다음 주 그가 온다.